그렇게는 그런 공간인데. 사는 이의 생생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손님들이다. 그날 밤 주방은 주인과 객이 따로 없다. 주인이 끓여 마시는데 객이 끓이면 더 맛있을까? 한옥에서도 마시는 커피 맛을 또. 차 한 잔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기로 한 민박 손님. 어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됐다. 한옥이 뭐랄까 딱 보면 불편한 점 있잖아요. 소박하고 아늑하고 서로가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장점이 있는 거지. 적응을 하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저희는 밥상을 들고 날랐어요. 여기 마음이 되네. 저희 방 안이 따뜻하니까 계속 날랐는데 그게 처음에는 엄청 불편한데요. 이제 이게 점점 습관이 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힘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마당이 튀고 이렇게 애들이 막 뛰어놀고.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한번 이렇게 40이 좀 넘으니까 이제 반 살았다 생각하고 다르게 한번 살아볼까. 현대식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이 아니라 전통 한옥이 주는 푸근함. 손님들은 그런 정을 찾아 이 먼 곳까지 왔으리라. 다음 날 아침 아궁이 앞에 있는 두 남자 몸이 막 쫙 그냥 피해지는 느낌이라. 아들 네, 장작 피러 가시는 거예요? 한대 찬이 한번 깨워라. 장작 펴는데 우리 한옥에 온 손님들에게 한 번씩은 권해보는 장작 패기 체험. 옆으로 나가 갔어 이거. 아니 이게 작은 거 있잖아. 맞추기 쉽지 않아. 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아 떨어진 거 맞나? 안 잘린 거 같은데. 한 번 더 해야 돼? 아들 앞에서 아빠 치면 말이 아니다. 야 박스 쳐야지. 이번엔 제대로다. 오, 박스 됐다 이거. 아저씨 10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 가자. 자, 잡아봐. 다음은 아들과 함께. 여기 자, 같이 잡아. 일단 자, 자, 잠깐 줄줄 조금만.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오, 예. 잘랐어. 응? 저기 있어. 응, 잘랐어, 잘랐어. 힘들지 않아? 별로 안 들어? 너 혼자 해볼래? 아빠와 같이 할 때와 혼자서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 일단 쇠도끼로 드는 것부터 문제. 한번 더 발라야겠다. 그래도 꽤 성적이 좋다. 영덕 삼벽당에서의 하룻밤을 잘 보내고 떠날 차비를 하는 민박 손님. 편하게 쉬었다가 잘 네. 가요. 네, 애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밥 해드릴게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네. 아, 고구마 좀 싸셨어요? 네, 쌌어요. 아, 네. 잘 쉬었습니다. 아, 장작 한 번 더 펴야 되는데. 장작 펴니까요. 아. 이렇게 여기 앉아있으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겠는데. 가기 싫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뭐 뒤에 소나무도 있고 막 평상에 앉아서 하늘도 쫙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고. 겉모습 화려한 펜션이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가 살았음직한 고향 마을 같은 한옥에서의 하룻밤. 그 넉넉한 추억을 안고 집으로 간다. 그날 저녁 정신이 없어가지고 부지런히 미역국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 정선 씨. 애도 막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막 가고 이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 완전히 생일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그 저기 메일 받아보고 남편 생일이구나. 조금 불편스럽죠. 아빠 생일 내 엄마 생일 케이크 사왔어? 그냥 노래만 불러줄까? 생일 축하. 아빠를 위해 불러줄 생일 노래를 미리 연습해두는 은비. 합니다. 한편 미군 씨는 적당히 불이 살아있는 숯을 고르고 있다. 시골에 오고 나선 고기 먹을 일도 별로 없었다. 어쨌든 오늘은 특별한 날. 고기야? 응. 이런 고기는 물복은 눈물의 삼겹살이라고 부르지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나온다는데. 어디 아 딱 찾아보는. 물로만 한번 가자. 그분한테 전화해갖고 한번 물어보자. 아빠. 응. 아빠 생일 축하사? 진짜? 아빠 생일 선물은. 나 돈 없는데. 남편 미군 씨는 6남매의 장남.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했었다. 결혼 전까지 생일사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남편을 위해 매년 거르지 않고 생일을 챙겼던 아내 정선 씨.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깜빡했다. 아빠 생일을 몰랐어. 까먹었잖아, 전부. 엄마도 어저께 숨이 다치고 정신이 없어. 기다려, 기다려. 생일 축하?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 역시 분위기 메이커는 막내딸 은비. 멋지나게. 응. 그런데 휴대폰 거리. 우와. 돈이네. 눈물이 나려고. 언제 준비했어요? 영유에 갔어요. 아빠 휴대폰. 네. 버리고 왔어? 아무것도 없어. 찬양. 고마워. 응? 고마워. 표현력 없는 아빠. 그리고 그런 아빠를 꼭 닮은 아들 찬영이다. 공주 그림. 공주 그림 그릴 거야? 우리 엄마 생일 언젠지 알아? 근데 어떻게 케이크를 사줘? 언제야? 엄마도 몰라. 휴일 아침. 가마솥에 불을 지펴 며칠 동안 푹 끓여낸 대나무 잎 물을 확인하는 날. 그런데 대나무 쪽에는 나무 색깔을 넣어줘. 좀 푹 담가봐요. 그렇게 담가갖고 안 되지. 삶아가지고 오늘 놔두면 안 된다니까. 색깔이 변하잖아. 푸른 빛이 여느 때와 다르다. 안 삼겼는 모양인데. 쌍집 제 색깔이 나올 텐데 지금 색깔이 안 나오는데 더 삼겼나? 아 참 이런 색깔이 아닌데 참 대나무를 좀 더 넣어서 확 끓여가지고 바로 끄집어 내라니까. 대나무를 더 넣어야겠다. 대나무는 다른 것들과 달리 사시사철 염색할 수 있는 천연 재료 중 하나. 예로부터 대나무와 소나무, 참 오동나무가 많아 삼벽당이라 불리웠을 정도니 대나무만큼은 집 주변에서 아쉽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떼순으로 하지 말라니까 계속 하네. 아, 잘 왔는데 뭐. 이게 오래 나무거든. 그러니까 떼순으로 하면 당연히. 근데 잎사귀는 똑같은 잎사귀 낀데. 염색의 재료와 시간, 방법을 놓고도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의 천연 염색법은 책이 아니라 오로지 부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하나 직접 해보고 터득한 셈. 그러니 한 가지 재료를 놓고도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남편 미군 씨가 대나무 잎을 더 끓이는 사이 아내 정선 씨는 작업실에서 옷을 만든다. 네.
하기 시작하면 밥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 막 필 받아서 하는데